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젠제이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한번 제가 먼저 재미있는 실험을 한번 해볼 건데요. 뭐냐? 벨테인 미션 엘리트가 추가되었죠. 근데 이 엘리트 미션이 현재 레벨 60부터 149까지만 경험치를 올릴 수 있다고 하겠는데요. 제가 오늘 그래서 한번 좀 특별한 걸 해보려고 합니다. 엘리트 미션 배수진을 해볼 거예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다가 받고 3배 경험치 증폭 받고 여기다가 경험치 전투력 포션 2배 증가 2시간 이렇게 해서 총 꽃배기가 되는 게 총 6배의 경험치로 현재 레벨 90인데 149까지 얼마나 빠르게 오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한번 직접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배수해진 엘리트 모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해보죠. 자, 볼까요? 경험치가 현재 레벨이 지금 90입니다. 90, 현재 레벨 90이에요. 자, 여러분 시간이 잘 안 보이실까봐 제가 아래로 좀 내려드릴게요. 시간을. 아이고, 아이고 매. 야, 진짜 이거 좀, 아, 이게 좀 아니지. 아, 돌겠네 이거. 야, 나오는 데 왜 없어 이거. 야, 큰일 났네 이거. 저기 혹시 어드깃 있으신 분 계신가요? 나오도 없어. 어떻게 하지? 오! 마리아님! 아니! 감사합니다. 자, 레벨은 쭉쭉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자, 레벨이 경험치가 한 마리당 지금 몇 오르고 있냐면요. 야, 경험치 보이십니까, 여러분? 한 마리의 경험치가 59,400씩 오르고 있습니다. 얘들 10마리만 잡으면 새도 위자드 하드 응세크 먹고 뭔가 똑같아요. 두 마리만 잡아도 새도 위자드 하드 경험치랑 똑같습니다. 보상. 야, 그냥 경험치가 아주 쭉쭉. 자, 돈도 많이 벌리는 것 같고요. 경험치도 쭉쭉 벌리고 있고요. 돈 현재 27만입니다. 물론 27만 여기서 다 얻은 건 아니지만. 야, 레벨 101 됐어. 벌써. 이거 죽을 때까지 하는 건가요? 아, 이거요. 네, 거의 시간 제한이 오른쪽 위에 있는 시간 제한이 이거 무한이에요. 무한 리필. 무한 리필. 곰 나오면 폭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곰 나온다, 곰 나온다, 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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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자, 곰 한번 폭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오면은, 폭탄 빵! 잘못 썼나? 폭탄 빵! 뭐야? 폭탄! 폭탄! 빠빵! 아, 이렇게 되는구나. 에너지가 20%밖에 안 깎이네요, 근데. 자, 아, 좋아요. 경험치가 굉장히 쭉쭉 오르고 있죠. 자, 149까지 남은 경험치 지금 이제 남은 레벨 29밖에 안 나왔는데요. 자, 지금 11분밖에 안 지났는데 레벨이 벌써 123이 123. 이 말이 안 됩니다, 이게. 무도보다 더 레벨업하기 쉬워. 진짜. 진짜로. 돌밀 플러스 그랜마 사제 깨비 15렙 하니까 14분 만에 150이 된다. 그럼 이제 셋업 위자드는 이제 그냥 버려지겠네요. 아니 근데 돈은 버려야지. 근데 돈 버는 것도 셋업 위자드 별로지 않은데. 솔직히 말해서 돈 버는 것도 새우잡이가 좀 별로 안 좋아. 버리가 시원치 않아. 따시 대체 왜 누구야? 누가 활 쐈어? 야, 진짜 쓸데없는 저 변습기 사자 애들 진짜. 좋아. 뭐야? 아, 130? 15분 지났지 지금. 15분 지났는데 레벨이 130 됐습니다. 제가 들어왔을 때 레벨 몇이었죠? 90이었죠? 90. 90. 저기 멍청하게 서 있는 애를 잡아줘야 되죠. 얘들. 혀를 뚫어줘야 돼, 혀를. 어이구, 많이 나타나네. 현재 레벨 138. 곧 139를 찍을 것 같아요. 야, 이거. 어우, 야, 노래에 맞춰서 되게 춤추는 애들 같은데, 이거? 여기서 근데 저 곰탱이한테 그거 나온다면서요. 제한테 그거 나오면서 그 완제 무기. 좋아요. 6분 남았죠. 자, 과연 이제 6분 내로 레벨을 150까지 올릴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케이틱 완제 나오긴 해요. 그럼 되게 좋은데. 이번엔 좀 칭찬해 줄게. 아우, 제발. 타 있어야겠다. 야, 무슨 좀비야. 아니, 뭐 이렇게 애들이
팀 플레이를 이렇게 잘하지? 방금 봤어요? 좀비가 때리고 거대공이 막타쳤어. 두근두근두근. 오, 오, 감사합니다. 자, 145 찍었고요. 야, 레벨 147. 오, 여러분 147 됐습니다. 오호. 맞아, 148 찍었으면 좋겠는데. 나이스! 아, 좋습니다, 여러분. 끝났네요. 4초, 3초, 2초, 1초. 땡. 일단 좀 죽고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한번 크리스탈 3배에다가 경험치 포션 2배 해가지고 총 6배로 갔다가 엘리트 미션 배우의 진을 해봤는데, 30분 동안 레벨이 90에서 149가 됐습니다. 아, 148이 됐습니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149 됐을 거라 확신합니다. 왜냐면 제가 중간에 좀 두 번 죽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설마 레벨 60부터 시작하더라도 훨씬 더 뭐 그렇게 차이가 없이 빨리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네요. 돈 아끼지 마시고 레벨 60 된다 싶으면 바로 엘리트 벨테 미션 배우의 진 와서 오셔가지고 경험치 쭉쭉 레벨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